어? 아닌데. 예, 드디어 이 조합을 찾으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많이 겪는 일인데 제가 만나기는 힘든 제, 더 이상? 그런 상태라. 보통 이런 상태를 본인이 겪으면은 수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겪었으니까, 만져봤으니까 이제 알고 있죠.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다 잘 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 지금 조합을 드디어 이제 우리 블루캣님 찾으셔서 이 조합대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핀 구멍에 걸림새가 걸리는 구멍이 있거든요. 아마 안 보일 겁니다. 네, 걸리는 구멍이 있고요. 루키님 안 될 줄 알았죠? 몇 번 때려치려고 한 거 내가 지금 계속 시켜서 맞죠? 몇 번 때려치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수탈돼가지고 굉장히 빨리 했어요. 며칠 걸릴 거를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커봐요. 해보니까 이거를 왜 때려치려고 했었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직 내가 이게 원리를 알면은 이거를 왜 하는지 아는데 이제는 뭐. 네, 그리고 이제 내가 타보지 않고 스로틀만 당겨봐도 그 느낌. 네, 딱 오는. 그렇죠.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전문가 또 샵 하셔도 돼요. 그건 아니지. 자, 잠깐 땡 뒤에서 한번. 어? 아닌데. NG. 뭘 잘못했나? 내가 패턴 잘못 꼈지 않아? 체크했죠? 네네. 아, 이런 또 실수를? 자, 이것을 하도 바꿔 껴봤더니 이게 끊어졌어요. 끊어졌기 때문에 납땜을 해줄게요. 그리고 중간에 오작동 다 고친 줄 알았는데 오작동 사태가 나서 보니까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합니다. 뜨거우니까 이렇게 핀셋 사용합니다. 깎고 깎고 됐어요. 돼요. 진짜 평소. 오, 그게 선이 단선이었네. 오, 슬프. 한번 타보고 와요. 확인하자. 예, 보호하셔도 됩니다. 되나요? 자, 보시면 홀센서 제거했는데요. 홀센서 커넥터 제거했습니다. 제거하니까 돌아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열기 것 중에서 모든 패턴을 조합하는데도 안 되고 그냥 센서 리스 모드로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센서 리스가 될까? 그러니까 되네? 이렇게 컨트롤러가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홀센서 조합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네요. 홀센서는 모두 정상이었고요. 위상도 맞는데 컨트롤러에서 뭔가 리셋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케이스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러닝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좀 느낌도 좀 드네요. 네, 보시던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캣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매일 뵙는데도. 매일 뵙는데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농담이고요. 아, 블루캣님 저번에 이거 있잖아요, 홀센서. 네. 제가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게요. 아, 어? 제가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게요. 네. 컨트롤러가 미쳤어요. 왠지 알아요?
보통 그 셀프 러닝이라고 자기 뭐 학습하는 커플러 있어요. 위상을 학습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 배선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선은 없었어요. 뺐다 껴봤다 해고 뭐 크루즈까지 해봤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 선을 계속 바꿔 랜덤으로 바꿔 꼈잖아요. 네. 랜덤으로 바꿔 꼈다가 근데 우리 조합을 찾았어요. 한번 조합을 네. 찾았는데 그래도 안 돌아간 거야. 안 돌아갔어. 아, 다시 이제 그 홀더에 끼우고 하는데 네. 안 돌아간 거예요. 이게 미친 팔딱지 상황이거든요. 네.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고 갔잖아. 맞추고 갔는데 네, 그래서 저 납땜을 갔다가 손을 다 제거하고 다시 한번 다 했어요. 네. 그래도 그래. 그 경우에 있어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가는 거 아니라도 네. 위아래라 세 번 정도 여기 위아래 세 네. 헷갈려서 위에 건가 네. 싶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아, 완전 개빡쳐갖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 뭐 컨트롤러들 중에는 홀 센서 리스라는 컨트롤러들이 있어요. 홀 센서가 이시도 사용도 가능하고 없이도 사용 가능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주연 될까? 센서 리스도 될까 해서 뽑아서 했는데 개잘 돌아가. 미친 짓이야. 다람쥐가 막 빙글빙글 도듯이 돌아가.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도 빠졌잖아요. 저희 빠져있죠? 홀 센서? 네. 뭐지? 소리 어때요? 괜찮죠? 네. 이 소리인데 그냥 안 타봐도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삽질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 단선이 돼서 정상적으로 됐던 거야. 어쩌다가 왠지는 모르지만 어쩌다 단선이 됐던 게 이게 원래 정상 패턴으로 나왔던 거야. 이런 경우가 있나. 오더에 대해서 엄청 적용하죠. 뭔가 네, 느낌 오죠? 네네 네, 맞아요.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셀프런이 그 얘기를 승리할 때 거 아예 근데 좀 이상해요. 워낙에 나도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터미네이터의 그건가? 좀 뭐야 그게 한번 타러 가죠. 네. 아마 여태껏 탔던 중에서 제일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예, 도와주셔도 됩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완전 잘 나가요? 아니면은 어쨌든 우리가 여지껏 중에 출력 반응이 제일 좋아. 출력이 제일 나는 거야. 여지껏 나왔던 출력이 제일 깔끔하게 잘 나와. 나가는 것도 그렇고.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괜찮아요? 가자. 선수. 가라. 그다음 우리의 시행 엄청난 삽질을 만약에 다음에 저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돌려줘. 잃어버린 시간을. 저거 진짜 네 번 했는데 진짜. 네. 아, 처음에는 엄청 오래 걸리다가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는 거는 뭐 한 시간도 안 걸려 이제. 36개니까 66에 36이죠. 36개를 갖다가 세 번부터 했으니까 36 곱하기 6가 몇이죠? 108번인가? 아우 여튼 그러네요. 네, 108이에요. 108. 네 미친 짓. 원래 한 번 하면 나오던데. 됐습니다. 어쨌든 잘 됐습니다. 이쁘게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